네, 여러분 지금 DGIF 2022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리에 착석하시는 대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휴대전화 확인하셔서 진동이나 무음으로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우리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디지스트 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들께 DGIF 조직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2 DGIF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DGIF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직접 찾아뵙고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DGIF 202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디지스트가 주관하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달성군의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DGIF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반도체 및 센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스트가 센서 산업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산학 연관,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 이번 행사는 센서 분야의 최정상급 연구자와 산업계 인사들의 학술 강연 그리고 센서 산업 정책 토론회를 비롯해서 센서 산업 전시회와 학술 포스터 발표, 반도체 팹 투어, 디지스트 사업 설명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함께 개최되고 있는데요. 본 행사는 디지스트 E1 이 컨벤션 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디지스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디지스트 2022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개막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해 주신 우리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달성군 최재훈 군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이승대 혁신성장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신형식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백운기 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 성명호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우병구 원장님 자리해 주셨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디지스트 구경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디지스트 2022 조직위원장이신 문전일 연구 부총장 겸 융합연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DGIF 2022의 시작을 알리는 순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산업, 경제의 시작이자 4차 산업의 중심인 센서,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비전을 담은 오프닝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DGIF 2022 오프닝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디지스트 구경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DGIF 2022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재훈 달성군수님, 강병삼 이사장님, 신영식 원장님, 백운기 관장님, 성명호 원장님, 우병구 원장님, 그리고 직접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축하해 주신 존경하는 이인선 국회의원님, 이철우 경북 경상북도지사님, 과기정통부 황판식 국장님, 그리고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님, 노정혜 디지스트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해주시는 삼성종합기술원 주혁부사장님, 한국과학기술원 최지원 센서학회 회장님과 이승수 인피니언 대표이사님, 서울대 황준석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발표해 주시고 정책 토론을 해 주시는 연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융복합 과학기술 분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작된 DGIF가 벌써 10번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행사가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전체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DGIF에서는 센서가 가져올 미래 디지스트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센서 기술과 산업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센서 산업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현재 250조, 2030년에는 1000조로 전망되는 차세대 유망 산업입니다. 전기, 전자, 제어는 물론 스마트시티, 홈 오토메이션, 모빌리티, 헬스, 사회 인프라, 공장 자동화 등에서 센서 없이는 완성이 불가능하고
AI와 함께 미래 자동화 사회로 가는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측으로는 매조 1조 개의 센서가 생산되는 트릴리언 에이지가 이미 도달하였고 앞으로는 센서 시장은 계속해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스는 작년부터 센서 산업을 중점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센서리움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인력과 IP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센서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8인치 팹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완성이 된다면 자체 사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이 설계만 있으면 칩도 아닌 이곳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러한 팹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센서 산업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 산업의 산업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DGIF 2022는 센서 분야 국내외 최정상급 연구자와 산업계 인사들의 학술 강연과 센서 발전 정책 토론회를 비롯하여 센서 산업 전시회, 학술 포스터 발표, 반도체 팹 투어, 사업 설명회 및 투자 유치 상담회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개최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DGIF 2022 행사가 지역 및 국가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센서 산업의 기술과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DGIF 2022에 참석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DGIF 2022 조직위원장이신 문전일 연구부총장님과 준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모든 분들의 노력,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DGIF 2022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께서 센서 산업 중점 육성과 발전 그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내빈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B 준우 손희정 회장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사말을 대신해서 우리 많은 분들께서 오늘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노정혜 디지스트 이사장님의 격려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스트 이사장 노정혜입니다. 매년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적 주제를 내걸고 열리는 디지스트의 대표 학술 축제 DGIF의 2022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행사 기간 동안 센서와 반도체에 관련된 연구와 개발, 디자인과 제조를 하는 산학연의 여러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서와 반도체의 연결은 마치 우리 몸의 모든 감각기관이 감지한 신호들을 뇌가 모아서 처리하고 판단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그야말로 미래 산업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핵심이 되는 분야입니다. 디지스트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융합적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가 센서가 가져올 미래, 디지스트와 함께인 만큼 디지스트의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하고 성장하는데 이 행사가 좋은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미래의 과제를 맛보고 탐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참여하는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정혜 디지스트 이사장님의 격려사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인선 국회의원님의 축사 영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수성구 국회의원 이인선입니다.
센스가 가져올 미래 디지스트와 함께 국제학술대회 DGIF 2022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함께하신 센스와 반도체 관련 산학연 주요 관계자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뵐 수 있어서 환영하고 또한 반갑습니다. 특히 기관의 출범과 성장을 함께 고민하고 발로 뛰었던 지난날이 생각이 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디지스트가 혁신으로 성장하는 융복합 대학인 만큼 학술대회를 통해 센스, 반도체 분야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디지스트가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를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선 국회의원님의 축사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상북도에서도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의 축사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입니다. DGIF 2022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제대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입니다. 국양 디지스트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첨단 센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분야입니다. 경상북도는 모바일, 스마트 기기, 미래 차이에 특화된 센서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경북지역 센서 융합 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행 전략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가져올 미래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가 지역 센서 산업 도약의 마중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디지스트는 혁신인재의 전당입니다. 경상북도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의 축사 영상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판식 국장님의 축사 영상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황판식입니다. 오늘 디지스트에서 센서와 반도체의 미래에 관하여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도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관건은 기초가 튼튼하고 창의성 높은 양질의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고 연구와 산업 부문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스트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앞으로 디지스트가 센서 및 반도체 분야에서 지역 혁신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흡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힘이 닿는 데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판식 국장님의 축사 영상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대구광역시에서도 좋은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종화 대구광역시 부시장님의 축사 영상 함께 하시죠. 센서가 가져올 미래 디지스트와 함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종화입니다. DGIF 2022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센서 반도체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 분야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들의 센서, 반도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출을 이뤄낼 만큼 경쟁력 있는 산업이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함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첨단 센서를 중심으로 대구시 반도체 산업의 첫 불씨를 일으켜보고자 합니다. 첨단 센서는 지역의 자동차, 기계 산업과도 밀접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제조업이 첨단 센서와 반도체 기술에 힘입어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센소리움 연구소와 딥앱, 구축 지원 등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스트와 긴밀히 협조하여 왔으며 산학 협력 지원과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DGIF 2022 개최를 통해 국내외 센서, 반도체 관련 연구자 및 기업인들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대구의 센서, 반도체 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DGIF 2022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종화 대구광역시 부시장님의 축사 영상까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강병삼입니다. 오늘 되니까 영상으로 보내는 게 이렇게 유행인 같은데 저는 이렇게 디지털로 못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DGIF 참 멋진 조합인 것 같습니다. 디지스트 글로벌 이노베이션 페스티벌, 글로벌을 지향하면서 이노베이션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즐겨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초청을 받고 이 단어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모두가 이런 것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DGIF 행사를 축하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행사가 여러 가지 정책의 교차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스트는 교육과 연구에 치중하는 기관이고 또한 그 대구 광역특구는 특구의 거점 기관이기도 합니다. IT 융합을 통해서 노후 산단 개조와 함께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거점 기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센서는 국가 나노 종합 계획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나노 센서 기술 개발에 중요한 영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센서에 관해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저희가 지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은 시료로서 채취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방역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고 했는지 저희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나노 종합 계획상에서도 이런 센서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교차점에서 센서가 있고 디지스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센서는 사이버 세상과 현실 세계를 잇는 그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경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데이터의 수집의 창구가 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과 아이폰의 경쟁도 카메라 경쟁이 주 핵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인 것입니다. 수소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수소 압력 용기의 센서가 필요하고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우주 발사체도 여러 센서를 통해서 많이 그게 제어가 가능하고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센서는 사이버와 현실 세계를 잇는 중요한 툴임과 동시에 사실은 이러한 경계에서 꽃이 필 가능성이 매우 큰 총장님의 말씀대로 해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뿐만이 아니고 세계 시장 지형과 경쟁 상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볼 만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집중하시는 국양 총장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디지스트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애트리 다른 기관들 그리고 지역들과 협력하면서 클러스터링에도 힘써주시는 거 국가적으로 센서의 요람이 되겠다고 자부하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글로벌로 지향하면서
지역이 서울 수도권을 모방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글로벌로 지역이 우뚝 서서 자립하기를 바라며, 교육이나 연구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지 말고 이노베이션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의 노력과 에너지가 모아지기를 바라면서, 동료와 연계 분야 그리고 타 분야도 돌아보면서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디지스트가 있고, 그래서 오늘 DGIF를 축하드립니다. 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님께서 센서의 중요성과 그리고 디지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대신해서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국회의원님의 축전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만추에 접어든 청량한 날씨에 대구 테크노폴리스 혁신 한마당 2021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날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나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등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고 축전으로 대신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 한마당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양총장님, 노정혜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혁신 한마당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현장과 늘 소통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 테크노폴리스 혁신 한마당 DGIF 2022 개최를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추경호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님께서도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서가 가져올 미래 디지스트와 함께 DGIF 2022 행사를 경상북도 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라고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고요. 끝으로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님께서도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센서가 가져올 미래 디지스트와 함께라는 주제로 DGIF 2022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지식 공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디지스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고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막을 위해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축하 영상과 축전이 있었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DGIF 2021을 찾아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잘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련된 공식 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회식에 참가해주신 분들과 기념 사진 촬영을 찍고 다음 순서인 기조 강연 순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기념 촬영은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드리는 내빈들부터 먼저 기념사진 촬영을 이뤄지고,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호명되신 우리 내빈 여러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스트 국양 총장님,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달성군 최재훈 군수님, 디지스트 문전일 연구부총장 겸 융합연구원장님,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실 이승대 실장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신형식 원장님, 국립대구과학관 백운기 관장님, 진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 성명호 원장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우병구 원장님,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주혁 부사장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지원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손희전 회장님 앞으로 보시겠고요.
디지스트 김칠민 교학 부총장님, 디지스트 문재일 대학 원장님, 차세대 반도체 융합연구소 이명재 소장님, 센소리움 연구소 조태재 교수님까지 무대로 함께 모셔서 기념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내빈 여러분, 정면에 카메라 보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기념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활짝 웃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무대로 모셔서 다시 한번 기념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들 도열하신 그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빠르게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무래도 두 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줄 내빈 사이사이에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얼굴을 사이사이 앞쪽 도열해 주신 우리 내빈 얼굴 사이사이에 얼굴을 좀 넣어주시면 앞으로 바짝, 네, 바짝 붙어주시고요. 2열부터는 앞쪽으로 최대한 좀 바짝 붙여주시면 사진 촬영에 원활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네, 사진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무대 아래쪽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는 대로 오늘 기조 강연 바로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아래 자리로 내려가셔서 자리에 바로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DGIF 2021을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이어서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뒷열에 계신 분들 혹은 서 계시는 분들께서는 빈 좌석에 앞쪽부터 자리를 채워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이어서 기조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자리 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1일차 기조 강연을 진행해 주실 좌장으로 디지스트 조태재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부터 센소리움 연구소에 조인하게 된 조태재입니다. 기조 강연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그 참여해 주신 내빈 분들, 그 다음에
현장 그리고 온라인에서 참석하고 계신 우리 디지스트 가족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기조 강연은 그 키스트의 최지훈 박사님께서 그 한국 센서 학회 현황하고 뉴로몰픽 센서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최 박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하셨고요. 센서 학회뿐만 아니라 세라믹 분야 학회에서도 아주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연구재단에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예, 그래서 최 박사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 전자재료연구센터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한 해 그 한국센서학회 학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가 이제 그 올해 춘추기 학술대회가 다 잘 끝났고, 예,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총회 겸 이사회만 남긴 상태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해 할 일은 다 잘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DGIF 2022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 주제를 센서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해서 개최되는 거 되게 환영할 만하고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금 키스트에서도 그 뉴로모픽 반도체 연구도 지금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그 뭐 이렇게 좀 세부적인 그 연구 결과는 좀 그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초청돼서 오실 거고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보다는 일단 제가 센서학회장으로서 초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그 학회를 좀 잘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미래에 이제 센서 관련된 그 연구가 현재 어떻게 될 것이며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연구 동향을 좀 제너럴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제목은 KSS가 뭐냐면 이제 코리아 센서 소사이어티고요. 예, 센서 학회를 좀 소개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센서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그 4차 산업 혁명 그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그 뉴로몰픽 센서에 대한 니즈가 이제 점점 생겨나고 그리고 미래에는 그런 센서들이 다 그런 쪽으로 다 갈 거기 때문에 그 뉴로몰픽 센서라고 제목을 일단은 지어봤습니다. 네, 먼저 그 센서학회는 1991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주년을 맞이했었고요. 우리나라 유일한 그 이 센서 학회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한 1,200명 정도의 그 센서 관련 연구자들이 회원이 돼서 지금 그 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 일단 지금까지 쭉 그 역대 회장님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그 대구 그 경북 이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 센서 그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발원되고 그리고 이제 좀 메카가 된 그런 그 지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회도 처음에 어떻게 창립이 됐냐면 그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센서 관련 그 연구 펀드를 정부로부터 받으면서 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에 그 센서 학회가 없다. 그래서 학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91년도에 그 학회가 경북대학교 내에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그 보시면은 딱 아시겠지만
한 그 한 이렇게 4대 때까지 한 거의 한 8년 정도는 전부 그 경북대학교 교수님들께서 학회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 때쯤 돼서 우리 이 센서 학회가 이런 그 경북의 지역에 한정되지 말고 좀 전국구로 좀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학회 사무국도 서울로 옮겼고요. 그리고 이제 학회장도 일단은 그 경북대학교 교수님께서 한번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또 선출돼서 또 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5회 때부터 이제 그 키스의 정민주 회장님 그 다음에 다시 또 경북대 다음에 또 오명환 회장님 다음에 경북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대구 경북하고 또 전국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쭉 이렇게 회장님들을 하셨죠. 근데 좀 공교롭게도 저희 키스트 저희 그 박사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많이 회장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때도 이제 경북대학교 또 서울시립대학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시다가 지금 그 2015년도부터는 그런 거를 폐지를 하자. 예, 무슨 어떤 우선권을 뭐 갖고 학회장을 하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학회가 보다 더 발전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선출을 하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그 훌륭하신 그 역대 그 회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학회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 학회장을 그 했고요. 내년 학회장은 원래 그 저 우리가 작년에 그 수석부회장이라고 미리 그 선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내년도 학회장은 그 서울대학교 이종호 교수님이 그 수석부회장으로 선출이 됐었는데 그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장관으로 그 가시는 바람에 근데 이제 이종호 장관님께서는 이 센서 쪽에 굉장히 애착이 많으셔가지고 내가 장관하면서도 학회장을 한번 할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처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 내년도 학회장은 경북대학교의 공성호 교수님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 학회가 이렇게 쭉 역대 이렇게 돼 왔고요. 그 우리 그 학회 그 주요 사업은 모든 학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중요한 그 이 논문지 출판 사업 그리고 춘추계 학술 대회 그리고 산업계와 학계와 연구계가 서로 잘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시너지를 이뤄나가야 되는 연구 교류 그리고 또 해외 연구 교류 이렇게 크게 그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주요 사업을 저희가 정해서 지금 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출판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센서 학회지가 이제 그 격월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한국 센서 산업 협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 산업 협회 주도를 해갖고 저희 학회와 같이 해서 센서 뉴스레터가 주 1회 발행돼서 메일로 다 이렇게 공고가 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그 학술 활동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학회가 이제 춘추계 학술 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봄에는 그 코엑스에서 항상 개최를 합니다. 그 코엑스에서 스마트 센서 코리아라는 그 이제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그런 그 세계적인 전시회와 같이 우리의 그 춘계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하고요. 추계는 조금 이제 옮겨 다니는데 그 올해는 좀 저희 그 회원 수가 늘어가지고 좀 넓은 데서 해야 돼서 여수 디오션 리조트로 이제 처음 가서 했고요.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됐고 저희 학회는 그 플래너리 톡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오랄 톡은 다 인바이트 톡이고요. 그래서 아주 이 국내 센서 관련해서 아주 우수한 결과를 내고 계시는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다 그 초청이 돼서 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은 포스터 발표만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포스닥들이나 그 신진 그 센서 과학자들을 위한 영 사이언스 포럼을 또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의 그 센서 학회와 같이 MOU를 맺고 같이 이제 공동 심포지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만에서 할 때는 또 우리 학회가 또 가서 같이 그 발표를 하고 또 한국에서 할 때는 또 대만에서 오셔서 하고 일본은 올해 처음 조인을 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좀 그 코로나 사태가 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어가지고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전시회 산업계 측과 함께 같이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산학연 그 우리 그 기업체들 분들하고 다 같이 이제 심포지엄도 같이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그 우리 센서 기업들이 돈을 출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매번 학회 때마다 한 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출연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원래는 100만 원씩 다섯 명을 드렸는데 저 몇 년 전부터는 좀 더 넓히자 그래서 50만 원씩 10명씩 이렇게 학술대회 때마다 이 시상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도 많이 좀 앞으로 센서학회 많이 참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발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상들을 하는 그런 행사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그 최근 5년간 그 학술대회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17년부터만 보더라도 점점 매년 갈수록 뭐 참가 수가 이렇게 점점 증가를 이렇게 해오고 논문 발표 수도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부터도 점점 3,400명대까지 갔고 그 올해는 그 추계 학술대회는 그 거의 800명 가까이 그 500편 이상의 그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는 걸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우리 앞으로 먹거리라든가 살거리 그리고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과연 센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분들이 공감대를 다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학회가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추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한 그 이번에 그 우리 학회를 하면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게 그 연구회 중심의 그 춘추기 학술대회를 하기로 해서 이제 연구회를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를 좀 많이 발족을 했는데요. 이거를 잘 보시면은 센서의 전 분야를 이게 어떤 분야들을 연구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쉽게 그 파악할 수 있으신데 여기 앞에 보면은 요 한 두 개는 좀 바이오 센서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 개는 그 물리 센서 쪽인데 요 세 개가 물리 센서인데 그리고 요 나머지 네 개는 화학 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요즘에 센서들이 딱 어느 분야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융복합화되기 때문에 서로 많이 그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세부적으로 연구를 나눠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위에 그 바이오, 물리, 화학 이런 아주 중추적인 그 센서 분야뿐만 아니라 센서를 구동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분야인 이런 회로 그리고 광 센서 쪽, 그리고 양자 그리고 자성 이런 그 센서 쪽도 저희가 연구회를 설립을 해서 아주 총 센서를 총 망라하는 그런 그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그 뭐 융복합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 센서 산업 협회 그리고 반도체 연구 조합 이런 그 기관들과 서로 같이 공동 개최를 통해서 우리 그 학회의 저변을 굉장히 넓히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 세계대회도 그동안에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유치를 해 와서 그 IEEE 센서 컨퍼런스도 우리가 한 두 번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IMCS라든가 굉장히 큰 세계대회를 계속 유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뭐 산학은 교류는 뭐 저희가 이제 전시 행사 그리고 센서 기업이나 날을 개최해서 같이 그 네트워킹을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국외 교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대만 센서 학회와 같이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일본 그 센서 학회랑 같이 국제 공동 심포지엄을 같이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회 그 향후 계획은 뭐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축적해 놓은 그런 어떤 저변과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현재 그 센서 학회지가 지금 그 학술지능재단 등재지인데 지금 이제 스코프스에 우리가 그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서류를 제출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이제 통과되면은 곧 SCI까지 이제 등재를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뭔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그 이 국제 행사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산학연의 그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매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작년에 새로 그 이제 설립된 한국 센서 산업 협회인데 이 협회는 그 기업 회원사들이 주체가 돼서 만든 협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진행 사항은 작년 6월에 처음 창립 총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이 협회는 그 산업 통상 자원부 그 소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 현재 이 그 법이나 그 서류를 이미 제출해서 지금 내놓은 상태고 아마 올해 안에 이제 법인화가 완료가 되면 이 협회는 앞으로 주로 어떤 그 이 산업계 애로 사항들을 잘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네트워킹하고 그 다음에 또 국제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센서 관련 그 연구를 서로 좀 오거나이즈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맡아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조로다가 이런 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회원 기업은 120개사 정도가 지금 회원 기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학회 주소하고 또 센서 산업 협회 주소가 있으니까 관련된 뭐 그 센서 뉴스레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여기로 메일을 주시면은 메일을 매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학회 소개는 짧게 좀 끝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센서 연구로 돌아와 가지고 일단 그 이 유로모픽 그 센서의 연구 동향이라고 일단 그 그 제목을 이제 해봤는데요. 일단 그 다 아시다시피 이 유로모픽 그 이 반도체가 현재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해서 연구를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공 뉴런과 이 시냅스를 이렇게 모방하는 그런 그 소자 연구가 뿐만 아니라 여러 그 어떤 그 전산 모사도 하고 아키텍처링하고 뭐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히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센서도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인공지능화 되려면은 어떠한 그 외부의 자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감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유로픽 반도체 자극을 보내서 이거를 프로세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 센서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픽 센서도 기존의 센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걸로 안 돼서 다시 지금 유로픽 반도체처럼 또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센서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센서들이 많지만은 나중에 그 인공지능과 잘 그 유로픽과 잘 이렇게 네트워킹 되기 위한 그 이 오감 센서, 그러니까 그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미각 등 이렇게 오감 센서를 위주로 해서 현재 어떠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연구 동향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많은 그 빅데이터들도 쏟아지고 그 IoT 그 기술들이 막 발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반도체들은 이제 그 폰 노이만 방식의 반도체를 현재 주로 쓰고 있는데 이 반도체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 직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렬형 처리가 돼야 이게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낮은 전력 소비 전력이 소요가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그 폰 노이만 버틀넥이라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이 반도체 그 이 연산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 메모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데 크기는 점점 작아져야 되는 이 무어슬로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많이 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시점에서 이런 그 인간의 뇌를 과연 그 모사를 하려면 우리가 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가 많이 돼 있어 왔는데 이게 보면은 뭐 중에서도 지금 이제 인간의 뇌는 주로 이제 뉴런하고 이 시냅스가 서로 연산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이제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뉴런이 있고 여기 이제 거기에 이제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이제 시냅스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개수만 봐도 지금 인간의 뇌는 이게 좀 10억, 100억, 천억 개의 뉴런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한 100조 개 이상의 그 시냅스가 지금 머릿속을 지금 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그 이 모사를 모방을 해야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시냅틱 웨이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시냅틱 가중치를 통해서 우리가 단기 기억도 하고 장기 기억도 하는 그런 인간의 뇌를 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기존의 그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직렬형과 그 병렬형을 가장 쉽게 이제 설명하는 그 그림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아파트에 지금 보면은 이게 한 16가구 이렇게 사는 아파트로 가정했을 때 이제 김 씨의 아저씨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는 직렬형이기 때문에 이게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없으면 또 201호, 202호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다 가서 만약에 김 씨가 여기 살았다 그러면은 이걸 다 거쳐가지고 결국은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런 이제 방식인데 이런 그 인간의 뇌를 모사하는 그런 이런 병렬형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밑에서 김 씨 아저씨 하고 이렇게 부르면 여기서 네 여기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바로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뇌를 모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는 지금 현재 그 이 반도체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쪽에 에너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아주 진짜 인간이 쓰는 그 뇌의 에너지는 사용하는 에너지는 너무 작습니다. 이걸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 문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프리퀀시인데 그 응답 속도죠. 이게 굉장히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가 개발이 되어야 그 인간의 뇌를 이렇게 모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면은 많은 연구자들이 이게 반도체 그 유럽의 반도체 중에서 뉴런이랑 그 시냅스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키스트에서 그 과기 정통부 과제로 저희는 이제 시냅스 그 소자 이제 시냅스는 이제 그 기억이랑 그러니까 학습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소자인데 주로 이제 그 저희 맵리스터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이 이쪽 연구도 지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이 인간의 뇌를 모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못 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더욱 많은 연구가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뉴로모픽 그 시스템을 연구를 하려면 도대체 어떤 연구들이 필요한 건가를 이제 간단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그 모델링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키텍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시냅스 뉴런의 그 단위 소자를 구현을 해야 되지만 이게 그 이 인공뇌가 모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개발된 시냅스나 그 뉴런 소자들을
이거를 이제 그 어레이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도 지금 집적 공정을 하듯이 이게 그 이게 크로스바 형태로 지금 현재 하는 게 좀 많이 대세로 좀 돼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맵리스터라든가 또 선택 소자 같은 것들을 서로 잘 그 이 적층 공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이나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잘 돼야 이런 뉴럴 프로세서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그 소재 디바이스 부품 전문가들은 주로 이제 이쪽에서 많이 지금 연구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회로라든가 뭐 전자공학 그 하신 분들은 이런 뭐 그 이런 아키텍처링이라든가 뭐 시뮬레이션 한 쪽에 지금 아주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이런 우리가 인공 뇌를 모사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이 뉴런이라든가 또 시냅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져야지 이게 모방이 될까 인간에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이 그냥 쉽게 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은 그 이 크기가 일단은 뭐 되게 작아야 되겠죠. 그 옛날에 그 이 이세돌 그 프로가 그 알파고랑 한번 바둑 대결을 했다가 졌잖아요. 예, 그때 뭐 사실 불공정 게임이었죠. 그때 이제 알파고는 굉장히 커다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서 에너지도 무지막지한 그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 인간 한 명을 상대했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게임은 아니었는데 그 정도로다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의 뇌에다 넣으려면 크기 그리고 또 이 소비 전력이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예, 처리 속도라든가 반응 속도 그런 것들이 빨라야 되고 그리고 그 여러 그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한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그 멀티레벨 스테이트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다이나믹한 그 이 레인지를 크게 가져야 되는 예, 그런 특성들 그리고 이런 그 리텐션이라든가 뭐 인듀어런스 이런 것들이 꽤 오래 가는 예, 그런 이런 특성들을 물론 이게 다는 아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이런 뉴럴픽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거 뭐 오늘 결과는 뭐 또 그것만 하더라도 좀 너무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냥 한 장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런 그 시냅틱 소자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소재 소자를 다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냅틱 그 맵리스터 그 저항 변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그 로우 모빌리티 그 이온 모빌리티를 갖고 있는 그 이온 소재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그 요즘 2D 재료를 많이 연구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제 그 TMDC 쪽이 아니고 이 산화물 2D 소재가 있습니다. 페롭스카이트 구조를 갖고 있는 다층 그 페롭스카이트를 박리해서 하는 그런 2D 물질을 그 양이온을 제어를 통해서 이런 그 맵리스터의 하이스피드 그 로우 컨섬션 에너지 컨섬션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한 저 리튬이온 기반의 이게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구조인데 이런 그 배터리 구조로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여기는 이제 주로 저희가 2 터미널로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3 터미널인데 강준 FET라든가 또는 강준전체 터널 접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날로그 특성을 이제 구현하려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반도체 랑 뭐 이제 센서랑 서로 뭐 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이제 센서로 이제 다시 좀 한 발짝 들어가 보면은 이런 그 이 다 아시다시피 이 센서란 거는 이런 그 외부의 그 물리적이라든가 화학적이라든가 뭐 생물학적인 어떤 자극들을 얘들이 감지를 해서 검출하고 요거를 이제 전기적 신호로 변환을 시켜서 보내주면 그러면 이제 이런 뭐 그 이 IoT 기기라든가 아니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그 인공 로봇 같은 이런 디바이스에 이게 지금 이제 장착이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센서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소량 다품종 사업입니다. 센서는. 그래서 센서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 한 대, 뭐 TV 한 대, 뭐 그런데 다 들어가는 센서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그 모든 센서를 다 이렇게 뭐 분류하기도 좀 쉽지 않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크게 어떤 그 이 측정 대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또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나 이제 파워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 액티브 소자냐 아니면 패시브 소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구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그널을 이제 그 이 변환시키는 방법 중에서도 뭐 생물학적으로 하냐 아니면 화학적으로 하냐 물리적으로 하냐 따라서도 이렇게 좀 그 구별이 되고, 또 거기서도 또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응용이라든가 스페시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은 센서들이 다 이렇게 그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아 이게 센서가 각각 이 안에서도 너무 많은 종류의 센서들이 있고 이 안에서도 또 거기서 또 세분화된 센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이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 기존에 현재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 뉴로머픽 반도체라는 거는 뭐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없으면은 아예 그냥 말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반도체 그 연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외부적인 자극을 이 반도체 프로세스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센싱하는 그런 그 센서 기술이 역시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보면은 이런 그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그 청각 센서 그리고 시각 센서, 후각 센서, 이거는 미각 센서, 그리고는 이제 그 촉각 센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저희가 오감 센서라고 하는데 이런 센서들이 기존에 많이 또 계속 연구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이 뉴로머픽 쪽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가져야 되는 스펙. 아까 제가 좀 전 슬라이드 보여드렸듯이 이런 그 뉴로머픽 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센서 소재 및 소자를 개발하는 게 또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전 말씀드린 다섯 가지 그 오감 센서가 이제 가져야 될 이제 기능들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고집적화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뭐 나중에 로봇에다가 이렇게 쓰려면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구부려야 되니까 그 유연성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로봇한테만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이제 그 인체 삽입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그 실제 인체의 어떤 피부 조직이라든가 어떤 그 이 뇌의 그 어떤 유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화 해가지고 이것을 이뮬레이션 하는 게 이 센서 쪽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연구 탑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 이쪽을 보시면 이거는 인간 지금 현재 인간의 뭐 피부, 눈, 귀 이제 그런 것들 말씀드린 거고 이런 그 지금 인간들은 어떻게 그 정보를 그 감지를 하고 해서 어떻게 뇌에다 전달하고 이거를 뇌에서 연산을 하는지 이게 이런 플로우로 가고 있다면은 이거에 서로 대응되는 이제 이 촉각 센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촉각 센서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시각 센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청각 센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그 어떤 회로를 통해서 바로 이런 그 스냅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인공적인 그 어떤 그 감각, 그 뇌 그런 것들을 바로 모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센서 관련된 로드맵인데 너무 제가 좀 작죠. 작은데 이제 이걸 다 말씀드리고 그렇고 현재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와 있는데 현재하고 좀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이렇게 결국 어떤 연구가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걸 빼서 여기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기 광학적인 센서, 기계적 센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융합 융복합된 센서 이런 연구들 여기 세부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원 트랜지스터 원 셀렉터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도 앞으로 1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이 향후 5년간 우리가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되는 분야다 이렇게 지금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감 센서의 그 연구 그 개발 현황을 좀 표로 만들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시각 센서 같은 경우는 지금 센서가 이미 인간의 그 기능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레인지가 더 낮은 쪽에서부터 더 큰 쪽까지 이미 이거를 다 커버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야 각도도 지금 이제 인간보다 더 넓은 180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쪽 그 시각 센서는 이미 많이 좀 발전이 이루어져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너지 문제, 뭐 스피드 문제 뭐 그런 것들이 더 해결이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촉각 센서인데요. 촉각 센서 역시도 지금 현재 인간보다는 더 낮은 감도, 낮은 그 압력, 그리고 더 높은 압력을 다 감지할 수 있게끔 이미 개발이 많이 적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온도 범위나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인간하고 좀 비교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제 시각 센서, 촉각 센서는 어느 정도 지금 활발히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그 청각 센서, 후각 센서, 특히 이 미각 센서 같은 경우, 이 후각 센서, 미각 센서는 현재 인간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센서가 아직 아직 그 많이 좀 뒤쳐져 있죠. 예, 보시다시피 네,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아이고 제가 자꾸 잘못 누르네요. 네, 여기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그 이런 그 이 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진동은 오히려 잘 감지를 하는데, 이제 고진동 쪽은 좀 이렇게 그 고주파수 쪽은 잘 이렇게 감지를 못하는 등 이런 쪽은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이 미각 센서 같은 경우는 한참 지금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나머지 시간은 그 다섯 가지 오감 센서가 현재 그 연구자들이 어떻게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그 각각 그 다섯 가지 센서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를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제 그 이거 촉각 센서인데요. 지금 현재 그래도 많이 발전돼 있는 촉각 센서인데, 뭐 이 그 인간의 그 촉각 센서의 원리는 뭐 이런 그 자극이 이런 뭐 진피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리셉터로 와서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활동 전이를 해서 이제 정지적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뉴로모픽 소자로 센서로 되면은 아주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센서를 통해서 바로 정지적 신호를 바로 가기 때문에 아주 그 스피드 빠르고 바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적인 장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그 촉각 센서를 그 구분을 좀 하면, 먼저 이런 그 이 디지털 타입하고 아날로그 타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아날로그 타입은 여기서 이 피에조 레지스티브, 또 피에조 캐패시티브, 그리고 트랜지스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여러분 그 터치패드처럼 그냥 소자 자체가 바로 이제 감지를 하는 그런 그런 기능들이 가능한 그 디지털 타입이 되겠고요. 이 아날로그 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이건 저항 변화에 의해서 감지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정전 용량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전하가 축적되고 또 이동하는 그 특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감도 그 센서로 구현이 가능하다. 네,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자들이 그 좋은 그 결과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그 이 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폴리우레탄, 이게 이제 그 이 점유탄성 그 고분자를 개발을 해가지고 촉각 세포가 외부 압력을 감지하는 그 원리를 갖다가 바로 구현한 그 촉각 센서가 되겠고,
다음에 이 그 피에조레스티브 프레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그 압력 센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번은 이제 오버닝게 스위치인데, 이거 두 개를 서로 그 결합을 시켜가지고 인공 촉각 뉴런 소자를 이제 구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런 소자로 그 이 유방 종양의 악성 여부를 식별하는 그런 연구가 보고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피시티브 프레셔 센서인데, 이것도 정전 용량을 이용한 그 센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패턴들을 잘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이러한 그 다양한 패턴이 그 검지하는 그런 자극들을 인지해서 그 이 유로노픽 센서 시스템에 사용된 건데, 이거는 스트레처블하다는 그 장점이 있는 또 센서고요. 다음에 이제 요 센서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그 압력만 그 검지하는 게 아니라 이 센서 하나가 압력에다가 거기다 진동 그리고 그 표면 거칠기까지 이렇게 같이 동시에 검지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사한 그런 센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코 주변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이 들숨 날숨을 감지하고, 따라서 이제 그 저전력형으로 이런 그 호흡을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요 센서는 이제 여기로 같이 트라이보니까 같이 보시죠. 이건 이제 마찰 전기를 이용한 이제 센서들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틱 슬림 현상을 구현해가지고 그 미끄러짐을 방지시키는 그런 그 터치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온도 센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원함하고 촉촉함을 이제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센서를 지금 이런 그 파릴렌이라든가 고분자를 이용해서 구현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실리콘 옥사이드 그 나노 로드를 그 형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외부 자극에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온도가 사람들이 만졌을 때 적당히 느낄 수 있는 온도 같은 경우는 신호로 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 위험 신호 시그널로 감지를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 소자가 선택적으로 잘 반응 혼자서 반응을 잘 하는 그런 센서로 그 연구가 결과가 이제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그 시각 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각막 그리고 망막을 통해 가지고 이래서 이제 어떤 신호를 이제 보내 주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이렇게 대체를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 걸 보여 드리면은, 먼저 이제 포토 트랜지스터 이제 센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그 뉴오픽의 그 능동 픽셀 이미지 센서 어레이 칩, 이게 뭐 NAPISA라고 써 있는데, 이런 그 능동 픽셀 어레이 칩을 이런 포토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센서를 구현한 경우가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 나머지 그 세 개는 포토 컨덕티브 센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중 접합, 그러니까 이제 그 리튬 알루미네이트 그리고 또 징크 옥사이드, 인디움 옥사이드의 헤테로 정션을 이용해 가지고 3터미널 소자를 만든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옵토 일렉트로닉 레지스티브 램을 이용해서 2터미널로 소자를 만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메뚜기 눈을, 그러니까 겹겹이 그 시각을 갖는 그 메뚜기 그 눈을 그 모방한 이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청각인데요. 청각은 이제 인간은 이제 그 어떤 그 음파를 이제 귀에 그 고막을 통해서 또 와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그 피에조일렉트릭 센서가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이거는 이제 압전을 그 특성을 이용한 이 센서가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이 부엉이 요 같은 경우는 이 부엉이의 그 청각을 이걸 이용해서 잘 모방을 한 그 결과가 되겠고,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트라이보 그러니까 마찰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특히 이제 요 결과 같은 경우는 그 이용겔 트랜지스터하고 그리고 마찰 전기를 통합을 해가지고 청각을 만드는, 그러니까 딱 계속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후각 센서가 되겠는데요. 후각 센서는 인간은 이제 어떤 그 이 냄새가 나면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 후각 신경구, 다음에
이게 또 그 승모세포라고 이렇게 돌기처럼 막 생긴 그런 그 승모세포를 통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이 시그널 인식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아,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 그 와인 품종 그러니까 와인이 뭐 우리가 뭐 저 까베르네 쇼비뇽이라든가 뭐 멀롯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품종들이 많잖아요. 피노누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센서로 감지를 하는 연구를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단일 이 트랜지스터가 이런 그 이 승모세포 요 기능을 이렇게 하게끔 만든 그런 그 이런 후각 시스템을 아주 단순화시킨 그런 좋은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 그 NH3를 인지해서 암모니아 정보를 저장하는 연구.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컨덕팅 폴리머를 사용을 해가지고 PPB 수준의 아주 그냥 미세한 감도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센서를 만들어서 그 대기 오염 물질을 판별하는 연구도 했고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컨덕팅 폴리머 역시 이용해가지고 가스 검출이라든가 검지에다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그 융합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NO2 누출 그 신호 감지를 하는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미각 센서인데 미각 센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음식이 들어오면은 이런 미뢰 세포 그리고 육모를 통해 가지고 미각 신경 통해서 이렇게 그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MOSFET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물질의 그 폐하라든가 아니면은 소듐 이온을 감지를 해서 이거를 이제 스파이크 신호로 생성을 해가지고 뉴로픽 소자에 전달하는 그런 연구가 있고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질 고분자막 사용해서 이것도 탄인산이니까 뭐 이것도 와인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휴대성이 좋은 작게 만들었다는 게 강점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계를 이용한 그 화학 센서인데 이런 그 그래파이트 에폭시라는 그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해서 이것도 역시 와인을 구별하는 연구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전자혈을 구현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거는 그 맛의 그 수용 세포하고 이런 마이크로 칩을 서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신맛을 구별하는 그런 센서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섯 가지 그 이 오감 센서를 빨리빨리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결국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이 뭐 청각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그 센서들을 이용해서 사람이 이제 신호등을 건널 때 그동안에 갖고 있던 어떤 빅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그 융합을 해서 이런 오감 모방 센서랑 그런 학습 뉴런을 서로 통합한 그 멀티 센서리 뉴런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겠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미래의 그 뉴로픽 센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 저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그 나노 바이오 이 정보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결국 신체와 그러니까 신체에다가 또 집어넣기도 하고. 또는 그 아예 그냥 로봇으로 바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나노 생체 전자 부품이라든가 또는 인체 삽입형 그 신경 세포 반도체 소자 이런 그 시장들이 곧 출현을 해서 앞으로는 그 우리나라 그 과학계의 어떤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한 개만 받겠습니다. 네, 점심 시간이 다가온 걸 다 알고 예, 최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조 강연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